Unit 13, Life Science. Life Science는 생명과학을 말해요. 생명과학. The body is 역시 신체나 몸을 말하는 거네요. Ways, 제목이 좀 어렵다. Ways body parts. 자, 몸의 부분들은 도와요 with movement. 어떤 움직임을. 자, 그러니까 몸의 부분들이 움직임을 돕는 방법들. 자, 어떤 몸의 분들이 움직임을 어떻게 만들어 주나 뭐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New words, orangutan의 내일은 hold on을 꼭 붙잡다, 무엇을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Hold on, swing은 흔들다 또는 흔들리다가 되겠고요. 동사죠, 당연히. Fin은 지느러미, 지느러미니까 명사가 되겠고, glide는 미끄러지듯 날다, 미끄러지듯 지나가다 뭐 이런 뜻이에요. Glide. 우리 hang glider 이렇게 하죠. hang glide는 미끄러지듯 날다, 뭐 미끄러지듯이 날다, 미끄러지듯이 가다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flipper는 지느러미, 네. 지느러미도 되고 또는 이제 물갈퀴 있죠. 오리발 같은 거, 물갈퀴를 flipper 역시 명사겠죠라고 하고 paddle 이건 노 있잖아요. 노 우리 배탈때 물을 젓는 노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 있는 것도 한번 봅시다. Which body parts? 어떤 몸의 부분인가요? Is she using to move? 그녀가 움직이려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런 뜻이 되겠네요. 다음 또 지우고 볼까? 글씨가 좀 작은데. Which body parts? 어떤 몸의 부분인가요? Do you use?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The most,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본문을 살펴봅시다. Okay. Animals, 동물들은 움직여요. In different ways.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도 in different ways 함께 해주세요. 동물들은 움직이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은 사용합니다. Different body. 다른 몸을. Part까지 있네요. 다양한 또는 다른 몸의 부분들을 to move 움직이기 위해서 움직이려고 움직이기 위해 그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다른 몸의 부분들을 사용합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Orangutans have 가지고 있어요. 길고 강한 팔을 그리고 팔과 손들을 오랑우탄은 가지고 있어요. They hold on. 자, 꽉 붙잡다 그러죠. to까지. 무엇을 꽉 붙잡다. to까지 얻으세요. Hold on to. 그들은 tree branches. branch가 뭐야? 이거는 가지죠. 나무 가지들을 꽉 붙잡습니다. Then 그러고 나서 그들은 swing. 움직여요. 그러니까 되게 흔들어요. swing 흔들기도 하고 이쪽 저쪽으로 여기 보면은 from branch to branch, from A to B.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지에서 가지로 스윙 옮겨다니다 이런 말이겠죠. 움직이다, 흔들다 이런 말이니까 이쪽까지에서 저쪽까지로 옮겨다닌다라는 뜻으로 스윙이 쓰였어요. Kangaroos have four legs. 다리가 네개 있지요. 그리고 and a long tail, 길다란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사용해요 their tail, 그들의 꼬리를 like a leg, 뭐예요? like 이것은 동사가 아니라 다리와 같이, 다리처럼 이런 뜻이죠. their tail, 그들의 꼬리는 helps, 도와요. 그들을 도와요. 그들이 어떻게 하도록? 헙! 자, 뛰어오르도록, 껑충 뛰는 거예요. 그들의 꼬리는 돕습니다. 그들이 껑충 뛰도록. 자, 이걸 중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their tail 주어고 help가 동사고 them이 목적어고 그다음에 이게 목적격 보호라는 이제 5형식의 문장의 5형식. 그래서 이거는 뭐 사역 동사 이렇게 말하는데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도록 시킨다. 또는 돕는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 help의 동사의 원형을 썼어요. 그래서 their tail helps them to hop 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들의 꼬리는 도와요.
자, 여기 목적어 자르니까 그들이라고 해석하지만 them이 온 거야.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 목적격이 와야 되지, 목적어 자르는. 그래서 them이 온 거예요. 그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합.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동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꼬리는 돕습니다. 그들이 껑충 뛰도록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 볼까요? What is the opposite of same? Opposite은 반대 이런 뜻이에요. Same과 반대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Different겠죠? Different. 오케이. 자, 요 옆에 또 하나가 있는데 요거까지 한번 보고 갈까요? 오케이. You know what? 그거 알아요? 당신 알아요? Orangutan means, Orangutan mean은 의미합니다는 뜻이에요. Orangutan은 의미하지요, 뜻하지요. Person of the forest. 숲속의 사람을 뜻합니다. 오랑우탄이라는 말이 그런 뜻인가 봐요. An orangutan, orangutan's, orangutan's hands, 손은 look like 무슨 뜻이죠?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뜻이죠. 거의 almost는 거의 우리들의 것처럼 보여요. 여기 ours는 뭘까? 뭐의 줄임말일까? ours는 여기서 우리들의 것이니까 our hands가 되겠네. 우리들의 손들처럼, 우리의 손처럼 거의 보여요. 그래서 이 오라우터를 숲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모양입니다. 오케이. 자, 이어서 계속 봅시다. Flying fish, flying 날고 있는 물고기야. 이걸 우리가 나는 물고기를 날치라고 하는데, 나는 물고기, 날치라고 합시다. Flying fish, 날치는 사용합니다. 그들의 fin이라고 발음해요. fins. 뭐야? 지느러미를 사용해요. Like wings. 여기서도 like가 동사가 아니에요. 이 문장에, 한 문장에서 영어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 and로 연결되지 않으면 동사가 두 개다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동사가 어디 있어? 여기, 이거였나? 여기서 use라는 동사를 썼잖아. 그죠? 날치는 사용합니다. 그들의 지느러미를 like wings. 그래서 여기 like가 동사가 두번 나올 수 없어서 이건 동사가 아니야. 전치사야. 날개처럼 날치들은 말이죠. 그들의 그 뭐지 지느러미를 날개처럼 사용해요. 이런 표현이 되겠죠. Their fins, 그들의 지느러미는요. 도와줘요. 또 나왔다. 도와줘요. 목적격. 목적격 자리에 them이. 그들이 move 움직이도록 in water 물속에서 움직이도록 도와준다. 자, help라는 동사가 나오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어는 도와줍니다. 그다음에 목적어가 이렇게 하도록 동사가 나왔어요. 그들은 move out of water. 자, 움직여서 바깥으로 나와 물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glide 미끄러지듯 In the air, 미끄러지듯 하늘을 날지요.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They move out of water and glide. 자, 여기서 이 and가 뭐와 뭘 연결해준 걸까요? water와 glide를 연결해준 게 아니야. glide는 동사야. 그렇죠? 이 move와 they 다음에 move out of water, 그다음에 and glide 이렇게 and는 이걸 연결해주는 거야. and가 있다고 해가지고 요거과 요거 그리고 요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그들은 물 밖으로 움직여 나와서 그리고 여기 또 데이가 생각될 거야. 데이가. 그들은 날아서 가지요. 하늘을 물 흐르듯이 또는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듯이 날아가죠.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해석을 그렇게 잘해줘야 돼. and가 있으면. Gentle penguins 뭘까요? Gentle penguins는 가지고 있어요. wings 날개들을 갖고 있는데 called flippers라고 불리는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flipper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지느러미 이것도 지느러미가라고 할 수도 있고 또좀큰큰 지느러미. 그다음에 물갈퀴. 우리 물갈퀴라고 해석합시다. 어쨌든 flippers라고 불리는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flippers, 그들의 물갈퀴는 도와주지 못해요. 도와주지 않아요. 그들이 날도록. 그들의 물갈퀴는 이것도 help인데 help의 부정문이어서 don't가 나왔을 뿐이야. 만약에 이게 don't가 없어. 그러면 그들의 물갈퀴는 도와줘요. 그들이 날도록.
우리 앞에서 지금 제이 비슷한 문장이 3개나 나왔어요. 이런 문장은 중학교 갔을 때 중학교 1학년 말이나 2학년 때 나오는 문법적 구조야. 아, 자, 쉽지 않은 좀 어려운 문장인데 여러분 해석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세요. 그들의 물갈퀴는 돕지 않아요. 그들이 날도록 돕지 않지요. They 그것들은 help 도와요. The penguins 그 펭귄들을 또 나왔다. Help 수영하도록 fast 빨리 수영하도록 그것들은 여기서 they는 뭘까요? they는 flippers 말하겠죠. flippers는 그 갈퀴들은 펭귄들이 그죠? 빨리 수영하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다음 they are like 자 비동사가 있으니까 이건 동사가 아니야. 동사가 두번한 문장에서 동사가 두개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들은 뭐뭐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Are like paddles. 노 같아요. 노 같아요. In water. 물속에서 노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약간 좀 난해하고 좀 어려운 해석 방법이 있긴 했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아, 이런 문장은 이렇게 해석하는구나를 익히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꾸 읽어보고 그리고 해석해보는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래요.